연극 네 몇 편 했다고? 아. 쓰기는 그냥 주인공이 나이든. 아, 쓰기는 한 뭐 1000편, 1000번 이상 썼겠죠. 무대. 무대 위에. 어쨌든 배우는 되고 싶고. 근데 뒤처졌으니까. 뭐 알바하면서 연기하면서 연기 배우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남들보다 그치, 그치. 너무 뒤처질 것 같은데. 그렇지. 자꾸 막 없이 살더라도 연극만 하자, 공연만 한번 해보자, 공부도 하면서. 그래갖고 한 3년, 4년 정도 그냥 돈 써도 다 써도 될 정도의 돈 모은 다음에 서울에 있었고? 네, 저 24살에 올라가지고 네. 주어진 거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큰 욕심도 안 내봤고 대중적으로 뭐 인지도는 그렇지 하더라도 하여튼 그 연극계에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극계에서도 영 그다지 노력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천번이라는 무대 섰다는 그 경험을 어디서 살 거예요? 그럼요. 나오기 전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너무 사람이 긴장하면 이거 외면을 하게 되더라고. 뵐까 아니다 이러면서 딱 놓게 되더라고. 아, 오히려 뭐 강호동 김희수 정영아 뭐 뵐까 아니지 뭐. 내가 무대 천번 썼는데 원래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고 쉽게만 하면 되고 그래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혹시 동생한테 누나 어떤 작품 이런 것도 누나는 어떤 배우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목욕탕 궁금해서. 목욕탕 빛난 자들에서 아, 그 발란한 서울 그 하셨을 때 정말 신선하고 그랬었거든. 아.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나 숨 좀 가라앉히고. 죽겠다. 김희선 하면은 니 딱 빨리 그냥 김희선 딱 그냥 한 단어. 여신. 이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탑. 원탑. 90년대 맞아, 선배님. 그리고 거기서 연극을 하나 더 되면은 유행. 어? 유행. 유행. 모든 유행을 다 시켰어. 아, 곱창 밴드. 아, 토마토에서. 예, 네, 그 완판됐다고 막 그래. 저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그때 당시, 아 그때 일이 안 그랬거든요, 선배님. 머리를 보시면 안 돼요. 머리를 보십니까, 선배님. 그때도 길렀나? 아니, 아닙니다, 선배님. 아니, 곱창 밴드를 지금 다 하고 다니잖아. 그 최초. 아, 진짜? 유행을 시켰다니까. 맞아요. 네. 나 호동이 형 하나 할게 그러면. 미선 씨는 그 네 이거 태그 밴드 있으니까 흰색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좀좀 네, 좀 그래. 넓은 거 약간 그래 맞아. 청순 그 머리 밴드도 사실 이 여자들의 약간 청순의 아이콘 같은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런 것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하니까 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